나의 배우자가 덕후라면 그의 덕질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우도주막에 최애를 만난 아내를 응원하는 남편이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카의 덕질 10년차 이지은 씨가 남편과 함께 우도주막을 찾았다. 이지은 씨는 좀처럼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0년 동안 덕질한 최애 카이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 식사 중 말벗이 되어드리겠다라는 카이의 말에 지은 씨는 감격한 표정으로 말벗이라고 똑같이 말하기도 했다. 이에 지은 씨의 남편은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와이프가 카이 씨 팬이다. 최애가 카이시다라고 카이에게 알렸다. 카이는 기뻐했고 지은 씨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카이는 수줍은 지은 씨를 배려해 뒤돌아 있겠다고 했지만 지은 씨는 그런 카이를 말리며 또다시 수줍어 있다. 알고 보니 부부가 우도주막 출연을 신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카이의 출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후에 기사로 카이의 출연 소식을 알게 된 지은 씨는 감격에 겨웠다고. 남편은 그런 지은 씨를 위해 카이와 구찌가 컬래버레이션한 가방을 선물했다. 지은 씨는 남편이 카이 씨 팬인 거 티내라고 사줬다라고 말했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케야.